야, 어? 다리 좀 그만 떨어. 복 나가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어? 아유, 손톱도 좀 그만 물어뜯고. 진짜 왜 이래? 아, 버릇이라서 그래, 버릇. 그놈의 버릇 좀 내가 고치라고 했잖아. 어? 아유, 됐어. 이렇게 버릇 못 고칠 거면 우리 헤어져. 뭘 헤어져? 자, 저기 101에 나오는 강, 다, 니, 엘리베이터인데 너 지금 남자친구가 버릇 못 고친다고 헤어지자는 거야? 네. 아니 그거 뭐 손톱 물어뜯는 게 그거 뭐 어때서? 손톱 물어뜯는 게 싫어야 그거? 어? 그 왜 싫어 이거? 어? 여러분들 뭘 더러워. 여러분들 돈 주고 네일 아트샵에서 하는 거 우리는 이거 손톱으로 하는 거 아니야. 돈 아끼는 거 아니야? 여러분들 이거 해주려고 우리는 이거 이러는 거 아니야? 나는 발톱도 해라고.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. 무슨 얘기예요? 버릇은 그렇게 쉽게 못 고친다 이 얘기입니다. 이 도벽이 있는 사람은요 고치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집에 가면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. 저도 사실 이 도벽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잠깐 동안 좀 훔쳤는데 예. 주황색, 귤색, 제주 감귤색 셔츠 입은 예. 제가 완전 뺏었습니다. 막 웃고 있잖아. 막 맞다고 얘기하잖아. 이렇게 하고, 예. 확실하고. 예. 여기 흰색, 뒤에 보면서 이제 부러워하는데 확실히 훔쳤습니다. 예. 너는 왜 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니? 옆에 여자친구야? 네 거 안 훔쳐요. 시끄럽다! 시끄러! 이거 응원하는 걸 왜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? 아줌마 옷 작아서 뒤에 다 뜯어졌어. 섹시하게도 뒤를 터봤지. 내가 듣다 보니 열받아서 나왔어요. 아니 버릇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우리 좋다고 하는 거예요? 아니요. 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? 남들한테 욕 먹을까 봐. 밖에서 욕 먹을까 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. 이걸 야 이거 먹을 시간에 딴 걸 먹어라. 아 지겨워 죽겠어. 남자들 버릇 중에서 또 싫은 거 뭐 있어요? 다른 여자 만나는 거. 아, 그 버릇이야 그게? 또 뭐 어? 지자랑하는 거? 거. 아~ 야 자랑할 게 없게 생겼는데 뭘 자랑하냐? 뭔 자랑해? 하나씩 뭐 자랑해? 무슨 자랑해? 사과해. 사과가 어디 있어? 사과가 어디 있어? 지금 없어요? 야 나보다 작으면서 뭐 사과할 떠러냐? 근데 내 앞에 있으니까 너 좀 초라해지는 거 같지? 야, 자. 남자가 고쳤으면 하는 버릇 베스트 3! 뭐 있을까 3위? 예쁘냐? 이게 왜? 이거는 정말 이게 왜? 지겨워 죽겠어. 그런 거 있잖아. 야 소개팅 할래? 어? 여자 예쁘냐? 아 우리 누나 있는데 어? 누나 예쁘냐? 지금도 여러분들 코빅 보고 있잖아. 내일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나 어제 코빅 봤다 그럼 뭐라 그래? 야 이국주 예쁘냐? 한다고! 에이 뭔 소리야! 누가 이국주 예쁘냐? 야 이국주 크냐? 이러지. 야. 웃어? 야, 이쁘지? 웃어? 누가 어? 웃었어? 다 잡아내? 누굴 다 잡아? 풀샷 잡아야지. 다 그랬는데 뭔 소리야? 말도 안 돼. 근데 아줌마 너무 그럴 필요 없어. 왜? 사람들이 저보고도 이제 그렇게 크냐라고 물어봐요. 불편해. 아니 내가 이게 그 사람들이 물어본대. 야, 나 어제 목욕탕에서 이상 좀 봤다? 그러면 야, 이상 좀 크냐? 이렇게 물어봐. 근데 이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. 이제 연예인 중에요. 대중 목욕탕을 이거 일주일에 두 번 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. 왜? 뭐...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. 어마어마하거든. 짜증나. 아니 아니 뭐라고? 뭐라고? 안 보여. 뭐가 안 보여?
그러니까 일찍 와가지고 앞에서 보라고 왜 뒤에서 봐. 갑자기 코비가 안 보이는 얘기를 왜. 야. 코비가 안 보이는 얘기. 어마어마해요 내가. 아니 덩치가 어마어마하다고 이게. 옷에 가렸을 때 살이 어마어마하게 쪘거든. 어?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. 야 너 뭔데 사람 기를 죽여? 자 2위 뭘까요? 남자가 고쳤으면 하는 버릇 베스트 3 2위는 만져봐 때려봐 이거 뭐예요? 어 뭐야 이거 해도 돼? 이 만져봐 얹어 야 얹어봐 아, 얹어봐 때려봐 이거 어 따 사과 오빠 사과 있어 애플 오빠 애플 오빠 아니 아 진짜 사과가 있는 거야 이런 오빠들이 뭐라 그래 운동하고 나서요 어 만져봐 만져봐 야 가서 요 어 때려봐요 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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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긴 거는 물론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진짜로 몸이 좋아서 때리면 단단해요 근데 꼭 이제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잖아 다리 근육 그냥 근력 운동 막 다리만 겁나 해놓고 야 가슴 만져봐 야 다리 운동하다가 왜 갑자기 가슴 근육을 만져보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아, 운동하면 여기 힘이 들어가거든 아 나도 요즘 다이어트 하거든 운동 딱이다 운동 딱 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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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때려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괜찮아? 아 이거 심장 다 하거든 심장 왼쪽이야 아. 말 같지도 않으려고 앉았어 자 베스트 3 중에 자 버릇 1위 뭘까요? 1위 바지 손 넣기 어. 더러워 죽겠어 아니 바지... 집에서 집에서 TV 보다가 팬티 손을 이렇게 넣어 말, 왜 그러는 거야? 밥 먹다가도 더러워 죽겠어 그냥 왜 넣는 거야? 아 이게 버릇인 왜, 줄 알았어요? 왜 그러는 거야? 봐봐 지금 쑥쑥 거리잖아 근데 이게 버릇이야 이거 알아요? 이 예? 야, 그 정도 치면 우리가 방송을 어떻게 하냐? 야, 달라붙는다는 얘기까지 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, 뭐? 아니야. 너 아니야. 너만 그런 거야. 이 쓰레기 자식아, 너만 그런 거야. 에이, 참아, 참아. 안 보인다, 조용해. 너 일어나봐. 아. 오, 아, 저런 분들은 진짜 만져봐, 때려봐 하면은. 그냥 있지. 아, 지네, 저. 자, 이유는? 갑자기? 달라붙어서입니다.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. 그게 아니라, 여러분들 그 현금일 친구에 가가지고, 카드로 현금 200만 원을 찾았어. 200만 원 찾아서 집에 가야 돼. 주머니 여기다 딱 넣었어. 그럼 집에 가는 동안 계속 어떻게 해? 확인해야지. 중요하니까. 잘 있나? 계속 확인해. 어. 왜? 근데, 중요하니까. 없어지면 안 되니까. 그래. 걔 계속 확인하는 거야, 여기 있나? 아, 왜? 돈이니까. 어. 돈 200만 원 다 중요하니까.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속옷 안에다가 주머니를 달아놔요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손 넣는 거잖아. 맞잖아. 아니야? 맞잖아. 너 여기, 여기 주머니 있잖아. 어? 그래서 넣는 거잖아. 없어? 그럼 너 여기 중요한 거 뭐 있는데 손 넣냐? 맞죠? 중요한 거 돈으로 계세요. 그게 맞죠? 근육 오빠. 맞죠? 소중하니까. 그죠? 돈이 소중하니까. 소중하니까. 그죠? 이게 없어지면은 안 됩니다.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? 그죠? 돈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가니까. 그죠? 돈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가. 오케이. 돈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가니까. 야,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리고 뭐 우리만 뭐 버릇 있나? 여자들도 버릇 있잖아. 우리도 짜증나. 우리 여자친구랑 같이 다닐 때 뭐 짜증나는 버릇 뭐 있어요? 어? 뭐 있어? 예? 뭐 있어?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얘기 안 할까봐 제가 먼저 부산에 가서 부산 시민들과 함께 조사를 해봤습니다. 자, 3위 뭐예요? 나 다이어트. 아. 맨날 그냥 그 다이어트 하지도 않아. 그냥 버릇처럼 하는 거야.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는 여성분들 중에서 여기서 여성분들 중에서 나는 세외 계획에 다이어트가 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. 봐봐, 다이어트가 있다. 어, 있다. 많다. 없어? 너 없어? 어, 없어. 없다고? 너 왜 막 살아? 나 다이어트. 아, 이거는 인정. 진짜 인정. 하고 얘기를 해. 오케이. 버릇처럼 얘기하냐고. 2위 뭐야? 2위? 2위. 2위 뭐예요? 2위. 거울 보고. 아 이거 뭐? 맨날 우리 갈 때마다 거울 보고. 어, 자동차에도 비춰도 자꾸 이러고 있고. 어? 차 문 열렸는데도 이러고 있고. 차 가면은 같이 가고 막. 뭐 하는 거야? 에이. 그럴 수 있지. 이것뿐만 아니야. 나 옛날에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바늘에다 실을 끼고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엄마 뭐해? 그거 안 들어오면 내가 해줄게. 어, 가만히 있어봐. 그러니까 바늘에 자기 얼굴 비춰보고 있더라고. 에이, 어? 말도 안 이러고 있다니까. 그걸로 거울 보신다고? 진짜라니까? 진짜라고? 진짜예요.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. 여자가 고쳤으면 하는 버릇 베스트 1위.
예쁜 척. 아 이거 뭐야. 예쁜 누가? 척을 넘어. 여성분들 예쁜 척하는 버릇 있죠? 아 없어. 그래. 봐봐. 다 없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. 버릇이니까.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. 셀카 찍을 때 여기 왔어도 코미디 빅리그 오빠 셀카 찍자 그러면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.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? 셀카 찍을 때 오빠 앞으로 가. 그리고 입술을 이렇게 내밀어. 그래서 그 입술도 그냥 내미는 게 아니래. 그 소리가 있대. 뭐야? 끼우. 이렇게 찍는 거야. 아 이거 예쁜 척이야. 어, 이게 예쁜 척이지. 셀카 찍을 때. 근데 이거는 옛날 거야. 요즘은 어떻게? 어떻게? 요즘은 어떻게? 나 여기 오다가 아까 대기실에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한테 걸렸어. 그래서 사진 좀 찍어달래. 그래서 찍어준다고 했더니 나한테 셀카 이거 핸드폰 좀 들어달래. 그래서 내가 들어줬지. 그래서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눈을 감고 있는 거야. 눈을? 뒤에서. 그래서 내가. 뭐야 눈 떠? 그랬더니 오빠 저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냥 찍어주세요. 아 그러니까? 누구야? 오빠 사람들 보잖아요 창피해요 빨리 찍어주세요. 누구야?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? 이럴 거면 사진을 왜 찍어? 요즘 많이 그렇게 하더만. 나쁜 건 아니잖아.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랑 사진 찍는데 잘 나오면 좋은 거고 하니까. 아니 남자들은 쓸데없는 거에 버릇이 있다니까. 제일 안 좋은 버릇이 뭐야? 술 먹고 다음날 지갑을 딱 봤는데 영수증만 돈을 자기가 다 긁은 거야. 그게 영수증 그게 보고 지들이 후회하잖아.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영수증 보고 남자분 내가 술값 계산한 거 후회해요? 아니야. 해 뭐라는. 후회 안 해.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를 했어요. 또 했어 준비를? 술을 먹었을 때 어허. 자고 일어났을 때 영수증. 이름하여 이상준의 계산서. 계산서만 바꿨네? 어 이상준의 계산서. 보자 보자. 자, 금요일날 술을 먹은 거야. 그날 하루에 계산서야. 잘 봐봐. 자 시작. 11시에 택시를 타고 12,000원. 이건 그냥 괜찮은 거야. 12,000원. 어디 가는 거니까. 뭐 홍대를 가든 뭐 강남을 가든 갔겠지. 괜찮다, 근데 이제 다음에 한신 땡땡에서 32,000원을 긁었어. 아. 한신 포차에서 32,000원을. 근데 뒤에 보니까 2시간 뒤에 상거리 포차에서 또 54,000원을 긁었어. 뭐? 이거 뭐야? 아니 보통 하루에 한신 포차나 상거리 포차 두 군데 가지 않아. 두 번 다 헌팅 포차에 가지 않는단 말이야. 근데 이건 왜 두 번 간 거야? 헌팅 실패 스튜핏. 아 헌팅 와보는 거야? 헌팅 실패 스튜핏. 그러니까 두 군데를 간 거야. 그래, 이 영수증이. 그래. 말이 된다. 이거는 돼. 약간 낭비인 거지. 말이 돼. 낭비네. 근데 이게 왜 두 군데가? 왜 헌팅에 실패한 거야? 옷을 그냥 집 앞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입고 막 튜닝 입고 막 청바지 입고 이러고 가니까 그래. 그렇게 하면 안 되구나. 헌팅에 성공하려면 한신 포차에 어떻게 입고 가야 돼요? 어떻게? 어떻게 입고 가야 돼? 스튜핏. 슈트핏을 입고 가야지. 슈트핏. 헌팅이 되는 거야.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별로 안 좋아하네. 슈트핏. 근데 여기서 봐봐. 자, 상거리 포차에서 쓰는데 5분 뒤에 편의점에서 4,500원을 긁었어. 어, 이거 뭐야? 이건 그레이시야. 뭐지? 헌팅이 돼서 술을 깨기 위해 컨디션을 사먹어. 아. 근데 이게 9,000원으로 두 개 긁었으면 안 돼. 왜냐? 둘 다 술 깨기 때문에. 근데 혼자만 사먹었기 때문에 그레이드. 무슨 그레이드? 헛개수 그레이드. 헛개수 그레이드. 이걸 봤을 때. 이 영수증은 그레이시아 슈트핏이야? 슈트핏. 왜 슈트핏이야? 20만 원 써가지고 이거 하루 중에 20만 써서 슈트핏이야? 이거는 그레이시아. 왜? 왜냐면 봐봐.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를 타고 집에 간 게 없어. 어? 뜨밤 그레이. 뜨거운 밤 그레이. 그레이 영수증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를 안 한단 말이야.